two, one, two, three. 반갑습니다. KDBS 뉴스 아나운서 박윤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획한 대로 잘 지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공부와 영어 공부 그리고 방송국 생활을 병행하느라 오늘 하루도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찬 거야 기대하면서 KD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박대영 팀장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강원진 기자입니다. 본교 경력개발센터에서 2012년 1학기 학우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력개발센터 박대영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력개발센터에서는 2012학년도 1학기 주된 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취업 특강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취업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기업체 그 인문전들이 학교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취업 그 지원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 기업에 맞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학년 학생들한테 특히 신입생 여러분들한테는 그 경력개발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직접 내방하셔서 좋은 걸. 이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여 진로 선택에 있어 조금 더 올바르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2학년도 총여학생회 총예비역회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조금 늦은 4월에 진행되는데요. 이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13일 2012학년도 총여학생회 총예비역회에 보궐선거 일정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선거에서 두 기관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시행하게 됩니다. 선거의 진행은 본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3% 이상이 투표율을 네. 기록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당선일 경우에는 또 70%의 찬성률을 얻어야 당선이 되고요. 네. 그 경선일 때는 이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네. 만약에 33%가 안 나오면은 이제 당연히 그 선거는 또 무산이 되는 거고 대신에 30% 이상, 33% 이하 네. 이 사이에 투표율이 나오면요. 연장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한편 당선자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게 되고 회장직에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다시 재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학생회가 4월 11일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호연학사합 천막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이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호연학사합 사거리 하얀 천막에서 진행됩니다.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할 특별할 사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자 투표 제도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방법은 호연학사합 사거리 하얀 천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26일 총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에도 부재자 투표소는 설치되었지만 당시 대동제와 입실렌티 등의 학교 행사와 선거가 겹쳐 실제 투표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민 씨는 쿠플존이라든지 학내에 있는 대자보 같은 것으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재자 투표소는 신청 인원이 2,000명을 넘어야 설치됩니다. 신청 첫날인 14일의 신청 인원은 30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한 주 보궐선거 및 부재자 신고 기간인데요. 학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K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윤우였습니다. KDBS의 방송은 www.kdbs.net으로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